아, 귤메달 진짜 맛있습니다. 네, 황금향 특히 이건 제가 믿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황금향. 자, 그러면 오늘 증인 씨 상황, 아, 오늘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증인 씨 마감 상황 박재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웅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헤어스타일이 아주 20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그 헤어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우리 멋쟁이 박재웅 차장님. 네. 아, 하지만 오늘 코스피가 엄청 빠졌군요. 네, 조금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게 약간 몇 가지 악재들이 막 겹치면서 어제도 이제 카카오가 많이 하락했는데 카카오가 급락하고 오늘 삼성전자도 안 좋았어요. 네. 이쪽이 이쪽 저쪽 한꺼번에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고요. 1.53% 빠져서 3,114.70. 네. 카카오가 많이 빠졌습니까? 카카오가 또 많이 하락을 얼마나 빠졌어요? 7% 정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어제 사실 많이 빠져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바닥이다. 네. 이거 줍줍 기회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 많이 빠졌군요, 또. 네. 뭐 외국인이 유독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카카오를 1,700억을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전체 3,200억 정도 팔았는데 네. 카카오만 1,700억 팔았습니다. 카카오뱅크 1,500억. 이것만 하더라도 3,200억 팔은 거거든요. 딴 거는 그렇게 안 판 거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다른 거 뭐 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카카오를 팔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또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1.3%나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을 한 하루였고요. 뭐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오늘은 2차전지 같은 쪽이 꽤 좋았거든요. 네.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좋으면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에 그쳐서 1,03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네. 몇몇 종목만 확 오르면서 네. 이제 지수를 방어해줬지 오늘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이 거의 1,000종목 가까이 나왔습니다. 960종목이 하락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지수는 많이 안 빠졌더라도 네. 뭐 네 종목이 그렇게 뭐 올랐다거나 그랬던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엄청 빠진 건 지금 종목별로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은 진짜 낙폭이 크네요. 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이 3,200억 팔았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9,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기관도 조금 뭐 최근에 물량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1,5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뭐 680억, 840억 각각 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2원 50전 올라서요. 1169원 20전. 장중에는 1170원을 찍었거든요. 네. 지금 뭐 환율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환율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이 네. 팔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뭐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근데 뭐 이유를 뒤늦게 찾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제낀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하나는 어제 나왔었던 이제 카카오 관련된 정부 규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보고 심리를 좀 많이 악화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8월에 좀 무서웠었던 하락이 네. 외국인이 팔면서 원화가 약세로 축축축 치고 올라가면서 뭐 지수가 빵빵빵 빠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부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금융위에서 뭐 핀테크 업체들 네. 뭐 좀 규제하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쪽에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대출도 중개를 해주고 뭐 그런 그 뭐 광고를 해주는 거죠. 네. 뭐 증권회사 계좌도 계좌에서 이런 거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광고가 아니다. 너희 중개다.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 바꿔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비슷한 규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요. 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이거 마치고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어요.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그럼 뭐 똑같은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은행이 이런 거 은행은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다음에 빅테크는 이런 거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없다. 동일 기준, 동일 규제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게 사실. 기존 금융사에 비해서 빅테크 업체들의 규제가 좀 약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은행이랑 똑같이 규제하겠다는 거네. 그럼 추가 규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고 이게 왜 걱정되느냐. 네. 우리가 7월 말에 중국이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아, 알리바바 뭐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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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올라가던 알리바바, 텐센트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공격적으로 카카오를. 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야 중국이 한번 이제 핀테크 이거 규제해가지고 박살났는데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일단 빼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게 아닌가. 오늘 하락. 그러니까 최근 외국인 매도를 연결지어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에 대한 규제는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뭐 여러 확장들 계열사라든지 뭐 이런 확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설령 한다 치더라도 네이버는 그냥 같은 플랫폼이니까 같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네이버 뭐 사실 네이버도 네. 마찬가지죠. 광고나 이런 거 웹 이런 광고는 네이버가 네. 그냥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광고 쪽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 네. 이런 쪽도 사실 네이버가 절반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사업자가 또 네이버니까 네. 뭐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그렇죠. 전혀 네.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런 우려가 역시 오늘도 투심을 많이 좀 안 좋게 했고 그 결과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분석. 우리 박 부장님도 좀 공감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시장에 선두주였으니까 선두주가 네. 빠진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뭐 안 좋아진 거는 분명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박사님께서 뭐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동시만기지 않습니까? 동시만기 역량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오늘 패널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오늘 그 국내 기관들의 매도 중에 금융투자가 1조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차익거래의 물량이 한 그 매수차익거래가 2조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다 마지막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들 여러분 잘 보시면은 네네. 그냥 왜 빠지는 건지 이유 없이 그냥 막 빠지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잘 버티면서 올라간 것 중에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리베런시 때문에 그냥 사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동안 좋다라고 했는데 네. 대형주라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 받고 막 떨어진 것들 그런 종목들은 또 매수라고 또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동시만기 정도에서 하락이고 동시만기에 네. 나온 매도가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은 뭐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차익거래잖아요. 이건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더 우리가 우려를 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비차익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올까 봐 네.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은 뭐 사실 있을 법한 그런 변동성이지 않았나 그렇게 오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변동성이 좀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밑으로 가갖고 네. 자, 일단 그런 요소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환율인데 환율도 예. 뭐 사실 어제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뭐 이 발언에서 테이퍼링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 매도에는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는 일단 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일단은 경제 모멘텀이 좀 안 좋아졌다. 환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의 이제 돈의 교환 비율.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네.
한국이 좋으면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 미국이 좀 더 좋다. 네. 경기가 조금 이제 픽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픽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한국은 수출의 영향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약화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와 일단 외화는 수요와 공급을 보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외화는 이제 해외 자산 취득. 네. 이게 수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공급은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외화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작년 3분기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였을 때는 해외 순자산이 계속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외 차입은 증가했고 경상 수지는 흑자였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경상 수지가 흑자이긴 한데 흑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순 해외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많이 산다든지 이런 돈이, 것들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네. 이게 3분기랑 지금 1분기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달러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원화가 계속 좀 당분간은 약세로 가면서 당분간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 매도 압박에 조금 시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23일 날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또 테이퍼링 이야기도 네. 할 거예요. 여기 관련돼서 뭐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서 약간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화 약세 네. 보시는 전망이 단기적으로 뭐 1, 2주 정도 보시는 건지 아니면 4Q 정도 보시는 건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따진다면 어떤 어느 정도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사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유한타진권의 보고서를 네네. 인용을 한 건데 사실 당분간은 조금 이런 현상이 4분기까지는 네. 4분기까지 네. 4분기까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 걱정스러운 게 저는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거든요. 네. 반도체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4분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그래서 어닝쇼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일단 뭐 이런 연구들을 네. 이제 인용하시고 네. 참고할 때 네. 네. 이제 네. 하자면 한 대략 한 4분기까지는 우리 원화는 약간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도 막 위로 뭔가를 이렇게 어쨌든 외국인이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위쪽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왜 여쭤봤냐면은.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 외국인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보고서들도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돌아온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경기의 네. 부분에서 뭐 터닝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냐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뚜렷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계속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뭐 웬만한 상황에서는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올해 전체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고 올해 고점 찍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픽아웃돼서 좀 내려가다가 다시 터닝해서 올라간다. 이런 시황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환율 부분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 약세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올해 안에는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터닝해서 올라가는 것을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될 상황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종합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드시나요? 저는 그래도 막 크게 하락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네네. 박스권 3,300에서 뭐 3,002 사이를 뭐 네. 4분기까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네.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개인들이 좀 지쳤어요. 많이 지쳤죠. 네. 외국인들이 팔 때 작년에 개인들이 네. 사줘가지고 네. 확 끌어올렸는데 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예탁금도 상당히 정체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네. 네.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약해졌을 수 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오늘 뭐 섹터 중엔 또 어떤 섹터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네. 뭐 어제도 그렇고 2차전지 쪽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오늘 보고서 본 것 중에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친환경 섹터가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던 게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 빠졌거든요. 다 이제 많이 올랐다가 상승분 다 토해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번 주가 슈퍼위크였다. 수소의 슈퍼위크였다. 네. 월요일 날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그다음에 어제 수소협의체 뭐 11개 그룹인가요? 네. 수소협의체 발족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뭐 수소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이 좀 좋았고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 이런 좀 앞당기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정책적인 것들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 뭐 좀 뭐 더 간다라고 한다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뭐 미국의 바이든도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40%까지 태양광으로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겠다. 네.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네. 그다음에 민간 쪽에 모멘텀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사실 주식에서 네이버 카카오 조정받아서 이거 다 팔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어딘가로 이제 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순환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그런 쪽이 좀 좋았다라고 보고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된 게 SK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 네, 이쪽에 네, 네. 4년 동안 2024년부터 2026년 이 3년 동안 네.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1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도 이제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작년 2월 달에 3년간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 다음 계약은 거의 3배가 넘는 그런 수준의 계약을 했다라는 게 네. 앞으로 이쪽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반증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아, 2차 전지, 친환경 뭐 이런 정도가 좀 오늘 괜찮았던 네네네. 섹터고. 시장이 안 좋을 땐 확실한 데를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뉴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또 궁금한 거를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우리 순환매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진짜 한 바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 언택트에서 컨택트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 뭐 전부 한 바퀴를 다 거의 대부분 사실 안 돈 게 하나 있다면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 빼놓고는 이제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뭐 경기 민감적으로 조선 뭐 해운 이런 것도 다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올랐죠.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한 바퀴 돈 그 섹터나 종목들이 또 많이 빠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데 그럼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 섹터와 그 기업들이 다시 한 바퀴 돌까? 좀 속된 말로 그놈들이 돌까? 아니면 다음에 돌 때는 새로 들어온 애들이나 빠진 애들 두고 새롭게 구성해서 한 바퀴 돌까? 전에 안 돌았던 애들. 예,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서 어려운데 그때그때 달라서 어려운데 네. 저는 약간 이제 바꿔서 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처음에 올랐었던 애 말고 네. 다른 쪽이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근데 뭐 이번에 다 비슷한 것 같아. 이번에 수소 관련된 거 보더라도 뭐 효성첨단수제 또 신고가 가고 막 네. 이제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종목들은 이제 원래 가던 예. 애들이 갔고 예. 좀 중소형주 작은 뭐 그런 테마들은 약간 좀 변주를 주면서 네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그러니까 섹터도 궁금하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시기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게 작년 말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빠져가지고 뭐 20% 30% 맞아요. 빠진 종목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런 거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이거
들고 있어야 되냐 문제인 거죠. 바꿔야 되냐 들고 있어야 되냐. 네, 그런 고민이 뭐 저도 실전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는데 지금 댓글에도 보면은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갠수사들이 5G 엄청 갖고 있나 봐요. 사실 맨날 5G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5G가 2019년도에 10배 났던 거죠. 네. 2019년도에. 네. 그리고 작년에 폭락 맞고 그랬는데 네. 다 한 바퀴 돌았는데 5G는 2019년도에 빠지죠. 대세 상승이 있었기 네.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나 이런 투자의 심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음에 5G가 올까? 아, 요번 한 텀에 5G가 없었는데 내 차례가 한번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예. 올 초에 예. 5G만 안 올랐다. 예. 한번 갈 때 됐다. 그런데 또 안 오는 건 안 오더라고요. 그게 모든 것이 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예. 뭐 그건 뭐 그때 네. 다른 거예요. 우리 박부장님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시원하게 풀어놓으시죠. 아니요,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하는 거지. 굉장히 좋네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정리가 돼서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마냥 들고 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마냥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뭐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요. 이게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서 그렇지. 2년 5년. 5년 10년이라니요. 언젠가는 오릅니다. 네. 근데 이게 주식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오릅니다. 근데 그거를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고 해서 마냥 들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뭐 물론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제 값을 가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그건 이제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나? 아, 제가요? 네. 아니 오늘 시장이 좀 빠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이 정도로 그럼 오늘 장은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다음 바퀴는 언제 돌지 끝으로 살짝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